안녕하세요. 이티 해나입니다. 오늘은 레슨 11, The Clever Son의 본문을 배워볼 텐데요. 만화 형식이었지만 내용이 상당히 간단하고 재미있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Father, Sons 이렇게 등장인물대로 나오거든요. 나오는 대사마다 내용을 잘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Father이 말하죠. My sons, I'm getting old and ill. I'll die soon. 내 아들들아, 나는 get old라고 할 땐요. 이거 친구들이 발표할 때 설명했죠. get 플러스 형용사 하면은 뭐뭐 해지다라는 become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늙고 병들고 있다. I'll die soon. 난곧 죽을 거야. 그래서 뭐뭐가 된다. So, oh, father, don't say that. 오, 아버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때는 이 대신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건나곧 죽을 거야 라는 이 대사겠죠? 나는 곧 죽을 거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father 다음 이야기 이어가죠. Now I have to say this. Have to. 그렇죠. 뭐뭐 해야 한다. 나는 이것을 말해야 된다. 동사 원형이 나오죠? have to 다음에. 말해야 돼. 이것을 말해야 돼. 이것은 뭘까? 당연히 뒤에 나오는 내용이겠죠. I have the house and the farm. 나는 집이랑 농장이 있어. So, I'll give all my things to the clever son. 나는 give, 준다는 거죠? 무엇을 이네요? 그렇죠. 을 나오고, 그때는 전치사 쓰고 에게가 나오기로 했죠? 가장 영리한 아들에게 내 모든 것을 줄 거야. 모든 것, 그러니까 집이랑 농장을 주겠다는 거겠죠. 자, 이거 에게 을을 순서대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I'll give the clever son all my things라고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 father 아니라 선이었죠. 누가 물어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가장 영리한 아들인가요? 자, 그럼 여기서 형광펜칠 부분 표시할게요. 이번 과에서는 최상급이 나올 거기 때문에 The Cleverest 부분에 밑줄 쳐주세요. 누가 가장 영리한 아들일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I'll give you a test. 나는 너에게 시험을 줄 것이다. 이번에 에게 을의 순서로 나왔네요. 그래서 너희에게 시험을 줄 것이다. There are 하면은 뒤에 가 있다 라는 거죠. There are 라는 건 당연히 여러 개. 복수일 때죠. 세 개의 동전이 있어요.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Take, 가져가다죠. 가져가라. One coin each. Each라는 건 각각이었죠. 세 개를 각각 가져가니까 삼형제가 몇 개씩? 그죠? 한 개씩. One coin씩. Go and buy something and fill the room with it. 가, 그리고 사. 뭔가를 사. 그리고 fill the room with it. Fill 이 부분 표시를 좀 해주실까요? 자주 나올 표현입니다. Fill A with B라고 했을 때요. A 자리 the room이죠? A를 B로 채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B의 가지고란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A를 채워라. 그 is은 뭘까요? 그렇죠. 샀던 뭔가를 가지고 방을 채워라. 라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물어보죠. Fill the room with one coin.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한 개의 코인, 아까 가져갔던 한 개의 코인으로 방을 채우라고요? That's right. 그래, 맞아.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해설자가 계속 이어가죠. 얘기를. The elder brothers. 몇 명일까요, 그럼? 삼형제였으니까. Elder라는 건 나이가 더 많으니까 두 형들이겠네요. 두 형들은 when out 나갔어요. 어디로? 시장으로. 그래서 when out 하면 어디로 나가다.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첫째 아들이 말을 하죠. Give me a lot of straw, please. Straw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straw 뭐였죠? 밑자 볏짚 혹은 그냥 집. 그럼 집. 을 주세요. 나에게 무엇을 배웠던 거죠? 주다. 그래서 나에게 많은 집을 주세요. 오케이. 둘째 아들은 I have one coin. 나는 하나의 동전이 있습니다. Fill A 자리, 그렇죠? 이 가방을
with feathers. feather 하면은 깃털이었죠? 깃털로 채워주세요.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이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제 현금 다 나가는데 동생이 안 나오니까 아빠가 물어보죠. My lovely son, why aren't you buying anything? 내 사랑하는 아들아, why aren't you buying anything? 너는 aren't라는 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아무것도 안 사고 있니? not이 붙었을 때는 아까 buy something이었죠? 이번에 anything이 나옵니다. not일 땐 something에는 any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 I'm younger than my two brothers. 자, 여기다 형광펜 터볼까? I'm younger than. 형용사 er 붙이고 then 하면은 뒤에 거보다 더 뭐뭐하니죠. 그래서 나는 내 두 형들보다 어려요. So I need more time. more에도 형광펜이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셋째 아들이 혼자 나와서 뭔가를 사왔죠. 이제 모두가 사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Is everyone ready? 자, 모두가 준비되었느냐? ready, 준비된이죠. Fill the room with your things. A 자리에 room, 그러니까 이 방을 너의 것들로 채우세요. 네가 go first, 먼저 해라 라는 거죠. 먼저 가라 라는 거. 그래서 첫째 아들, yes father, 알겠습니다. 아버지, I have a lot of straw here. 난 여기에 지피 많아요. 지프 샀었죠. Oh, that's not enough. 근데 채웠는데 방이 꽉 안 차죠? 그래서 대신 당연히 이 a lot of straw가 enough. 그렇죠. 충분하냐는 뜻이죠. 충분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하지 않아.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let me try. let 하고 누군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오면요. 얘가 동사하게 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시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let은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시도하게 해주다. So I bought some feathers. 나는 깃털을 좀 샀어요. 채웠는데 Oh, the feathers are better than the straw. 깃털이 된 뒤에 있는 거. 볏짚보다는 그렇죠. better, 더 나아요. 그러나 they, 당연히 앞에 나왔던 feathers겠죠? 얘네도 still, 여전히 not enough, 충분하지 않아요. 자, 여기도 형광펜 칠게요. better than 또 형광펜을 쳐주시고요. 이제 셋째 아들 잘해죠? Now it's your turn, son. turn이라는 건 도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 차례라는 뜻도 있어요. it's your turn, son. 네 차례다. sure. 물론이죠. I have these two small things. 이 두 가지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 맞아. But, 그러나 I don't think, 나는 생각하지 않아. 주어 동사 또 나올 수 있다고 했죠. They are enough. 그들은 뭘까요? 여기 나오는? 그쵸? These two small things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No way, 절대 안 돼. 동생아, 절대 안 되지, 동생아. 그랬더니 아버지, Yes, you're the cleverest of all. 왜냐, 이 그림이 있었죠? 빛으로 방을 채웠네요. 여기도 형광펜 쳐볼까요? The cleverest son of all. 이라고 했을 때 네가 이 모든 아들 중에 사실은 all sons가 맞겠죠? 내 모든 아들 중에 가장 똑똑한 아들이구나. You have the house and the farm. 네가 집과 농장을 가지게 될 것이다. clever son of 까지 다 쳐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숙제 나갈게요. 자, 오늘의 숙제는 간단하게 인물별로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나왔던 인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맨 처음에 father이 있었죠? father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미션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가 누구에게 어떤 것을 주었는지 그리고 첫째 아들 은 무엇을 샀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정리해 주시고요. 마지막 셋째 아들까지 무엇을 샀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서 누가 the cleverest son인지를 결정해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오늘 내용은 쉬었으니까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해석과 정리를 꼭 해보시고요. 우리는 문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See you later.